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지난 유러피안 프로 리뷰 영상에서 제가 하파엘 브란다우가 올림피아로 진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유러피안 프로에서는 대대적인 프로쇼인 만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보도를 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현재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프로쇼는 시카고 프로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커리, 윌리엄 보낙, 하디 추판, 덱스 잭슨, 롤리 윙클라, 피리스, 세드릭 맥밀란, 네이탄 디아샤, 후안 모렐, 플렉스 루이스, 헌터 라브라다, 이안 벨리어, 이승철 선수, 안톤 비아예, 제임스 올링세드, 루카스 오슬라딜, 하파엘 브란다우 총 17명의 선수들이 지금까지 퀄리파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선수 명단이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포인트 순으로 선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시카고 프로만을 남긴 상황에서 포인트가 높은 3명의 선수만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추가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건 그라임즈에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리건 그라임즈는 현재 12포인트로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이번 주에 열리는 시카고 프로에 갈 수 있느냐인데요. 리건 그라임즈는 이에 캐나다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자가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카고 프로의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리건 그라임즈 다음으로 포인트가 높은 맥스 찰스나 맘도 LSBA 빅 라미가 시카고 프로에 출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리건 그라임즈는 어쨌거나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라인업, 2020년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자니 잭슨이 다시 한번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기 위해 시카고 프로에 등장합니다.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뉴욕 프로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 슈퍼루키, 닉 워커, 괴물, 아킴 윌리엄스의 3파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니 잭슨이 이 라인업에서 과연 반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은 212 보디빌딩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키온 피얼슨에 대한 소식입니다. 키온 피얼슨을 팔로잉하고 있는 구독자님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키온 피얼슨이 스토리에 보디빌딩을 은퇴한다는 듯한 암시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는 금방 스토리에서 삭제가 되었는데요. 키온 피얼슨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에서 4위까지 기록한 키온 피얼슨은 시카고 프로에서 212 보디빌딩 데뷔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승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시합을 2주 남기고 나서부터는 다이어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키온 피얼슨입니다. 시카고 프로의 212 바디빌딩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데뷔전을 갖는 키온 피얼슨이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노엘 아담이란 선수는 주목할 만한 선수입니다. 2019년 인디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였고 비록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최하위 순위를 받았지만 꽉 찬 매스감과 다이어트의 강도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선수로 키온 피얼슨에게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림피아를 11주 정도 남긴 크리스 범스테드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는 본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1주 남긴 본인의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185cm가량 되는 크리스 범스테드의 현재 체중은 118kg 정도 됩니다. 그간 약점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이두근육과 등근육 바깥쪽 너비에 초점을 두었다는 크리스 범스테드의 모습인데요. 확실하게 약점을 많이 보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보디빌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 범스테드는 브리온 앤슬리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요약한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